평소보다 성나라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토끼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여자들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 예쁘지 않더라도 예뻐 보일 때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있어요.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거. 샤랄랄랄랄라. 아, 섹시해 보일 때 말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 이거 사랑스러워요. 머리 이렇게 묶을 때? 응. 목이 어떻게 저렇지? 만져보고 싶다. 목이 이렇게 더럽지? 저 결심했어요. 뭘? 맘 먹었어요, 제가. 뭘? 나 공기 싫어.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네. 계속 온다. 네. 해맑게 웃을 때. 사랑스러워요. 확실히. 저는 진짜 이게 1번. 웃을 때. 저도. 진짜 매력적인 여자의 1번이 잘 웃는 사람. 잘 웃는 게 진짜 엄청 크다니까. 진짜 민지 딴 거 다 못해도 잘 웃으니까 여기까지 그나마. 아, 좀 반대인 게 민지가 웃는 거랑 이거 아니 김PD가 웃는 거랑 달라요? 동네 바보처럼 웃는 거는 좀. 왜? 나는 그냥 난 바보처럼 웃으면 더 좋은 거 같아. 그냥 여자가 많이 웃으면 나는 뭔가 좋아 보여. 눈웃음이라고 하죠? 전 진짜 눈웃음 있는 신분이 이렇게 막 웃으면은 그거에 그렇게 이뻐 보일 수 없고 딱 빠져요, 딱 그거. 팬츠크. 아, 그러니까요. 나 진짜 혼나고 싶다고요, 셰프한테. 응? 나 진짜 혼나고 싶다. 셰프. 아, 반란 까져가지고 됐어. 진짜 셰프는 뭐 짝짓기에 대해서 편견 같은 거 있어요? 에?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등을 지끈 감고 그냥 하면 사랑스러운 것 같아. 난 여기서 제일 사랑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썸 타기도 가는 것 같아. 약간 나한테 부비적 대는 거 있지. 그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봐. 해봐. 아이, 눈 찌끈할 거야. 해보세요. 꼴통이 아니야. 마인드 컨트롤. 아이, 셰프. 이 친구는 내 여자친구야. 예쁘네, 예쁘네다. 하나, 툭. Nope. 내가 여자친구야. 이렇게 와가지고. 약간. 틀렸는데, 나 아, 이러는 거 있지. 이럴 게 너무 강아지 너무 귀여워. 진짜 강아지 마냥 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부비적대는 거 있지. 이게 진짜 귀여운 거 같아. 당하고 있으면은 나는 이러더라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 같아. 포인트는 박보영이라는 거. 그리고 그 콧소리와 그 애교 약간 나 좀 봐줘 막 하는 이게 약간 남자들이 뻑하는 포인트인 거 같아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스킬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맞아, 맞아. 체질상 안 맞으시는 분들이잖아. 맞아, 근데 맞아. 그런 분들이 어거지로 나 좀 봐줘 이러면은 역효과가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부비적대는 거는 그래도 애교가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보통 팔짱 끼고 걸을 때 약간 오 진짜 얼굴에 바로 토할 수 있어요. 진짜로 지금 또 나와요 진짜로. 근데 또 오히려 반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 귀여울 때가 맞아, 있어요. 또. 맞아 맞아. 근데 이것도 약간 막간 꿀팁인데 남자들은 이럴 때 딱 순간적으로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나의 경우는 표현을 잘 못하는 거야. 순간 그냥 얼어. 혼자 쓱 웃지 얘한테 와 이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나중에 또 해줘 이런 표현을 잘 못 안 하게 되는 거 같아. 잘 못해. 너도 그래? 얼어.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야, 너무 귀여운데? 와, 이거 유행했어 저한테 진짜로. 잠깐만요, 근데 막간을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게 뭐예요? 누가? 아, 줘봐라 그러길래. 준다고? 봐주려고. 밑도 끝도 없는 부탁할 때. 귀여운데? 귀여워. 아,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이러니까 귀여운 거지. 갑자기 저 친구 와가지고 오빠, 줘봐. 돈 좀 5만 원만 줘봐. 5만 원만. 아, 그냥 일단 줘봐. 이러면은 만약에 민지 같은 애가 나한테 진짜 좀 그런 밑도끝이 뭐 5만 원 줘봐. 나는 너 먼저 죽탱이 한번 줘봐. 죽탱이 한번 줘봐.
근데 나는 여자들이 약간 저렇게 억지 내가 부릴 때. 억지 부릴 때 나는 좀 귀여운 거 그렇죠, 같아.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릴 때. 아 좀 그냥 해 나한테 이럴 때 있지. 막 그럴 때.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자기도 억진 걸 아는데 얘가 해줬으면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맞아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술주 되면서 다 해줘요. 저도 다. 못 이기는 척. 민지는 그걸 써먹으면 아마 쭈땡이 젖빠 내가 바로 이럴 거야. 저는 그냥 젖빠 젖빠. 귀여운 것 같아. 혼자 오물오물. 보통 잘 먹는 여자 보면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 내가 너무 돼지 같지 않을까?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오해예요. 저는 잘 먹는 여자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막 다 막 좋은 거 해가지고 맛있는 거 다 먹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분들이 잘 먹어봐야 얼마나 진짜 잘 먹는다고. 근데 그럼 또 여자분들은 얘기가 있지. 너네 앞에서 잘 먹는 양과 집에서 먹는 진짜 양이 다르지. 죄송한데 no. 진짜 많이 먹어요. 저는 감탄할 때가 엄청 많아요. 1차를 가고 배가 불러서 나왔는데 2차를 또 와서 또 먹고 근데 디저트를 아직 안 먹어가지고 나와서 또 디저트를 먹으러 네. 케이크를 먹어요. 네. 와 리스펙트. 근데 그렇게 먹어도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이렇게 열심히 먹는 것도 좋은데 뭔가 여자가 열중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죠. 그때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 쉣 고생 많이 했어. 빨리 바로 합니다. 바로 고칩니다. 와, 개탔다. 짜증낼 때. 이렇게 귀여운 짜증낼 때. 아, 띵!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나는 아! 이러는 게 공항이가 아! 이러는 것 같아. 강아지가 아! 이런, 그런 느낌이 들면은 엄청 사랑스러운 것 같아. 오이구 짜증도 낸다. 오이구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예쁘다. 약간 이게 왜 더 귀엽냐면 뭔가 귀여운 척을 하려 하는 게 아닌 모습. 얘는 너무 귀여운 거야. 얘가 화를 내도 얘는 너무 이게 애기 같고 귀여운 그게 너무 그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억지 부릴 때도 억지를 부리는 건데도 얘는 귀여워. 예뻐 보여.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근데 완전 진짜 예쁜 여자만 가능한 것들만은 아닌 거 같아요. 조금 관심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충분히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귀여움을 얻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안 어울리는 사람, 난 이런 거랑 체질상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좆바 좆바 깡냉이 좆바 깡냉이 좆바 힘센 척 한다거나 근육 볼래 막 오 귀엽다. 근육 볼래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야 그러니까 그럴 때 나 힘세 이런 그런 귀여운 거 같아. 귀엽다. 애기 취급하면 나 어른이야 약간 이럴 때 진짜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스럽게 보는 순간을 해봤는데 오 저도 평소에 못 느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혼자 귀엽다 생각하고 사랑스럽다 하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자친구면은 이런 순간들이 더 귀엽죠. 그렇죠. 약간 보장된 애교랄까? 근데 여자친구가 이러면 무조건 뭔가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전 제 목주름이 진짜 선명하게 있어. 목주름이 아니라 껴있어. 목주름이 아니야. 선명한 이유가 네가 딱 가까이서 보지? 뭐가 이렇게 껴있다니까? 아니라고.